있잖아요. 이거 잘 맛있게 할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치유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자연도 순수해서 더 아름다운 땅 태국. 그래서일까요? 태국은 실제로 많은 여행자들이 여러 번 다녀가는 나라로 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My bad lie. 괜찮아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태국 사람들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자연과 순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착한 마음씨,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순수한 땅,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만족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들, 무엇보다 미소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이곳, 오늘은 태국 파타야로 떠나볼까 합니다. 파타야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방콕으로 돌아가는 미노스. 택시 운전을 하는 48세의 여성 나띠는 10년 전 한국에서 1년간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후 고향인 파타야로 돌아와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해. 그녀에 따르면 최근 파타야에는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 웬만해서는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해. 떼거지로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만 이용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또한 몇 년 전부터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그들 대부분의 목적이 일명 붐붐 마사지를 비롯하여 고고바나 워킹걸 등과 같은 반문화에 한정된다고 해. 역시나 기존에 제작한 인도 관련 영상들의 내용처럼 그쪽 지역 사람들은 욕구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성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 싶은 외모의 여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그녀의 주변에서 야릇한 카레향을 느낄 수 있었지. 문제는 그들이 여자를 많이 밝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같은 남자 택시기사에겐 서슴없이 붐붐 레이디 레이디 하면서 가자고 하지만 나띠와 같은 여성 택시기사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한다고 해. 따라서 아무리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오고 또한 인도, 파키스탄 남자들이 불나방처럼 모여들어도 돈을 버는 건 중국계 상점과 몸 파는 여성들일 뿐 나띠와 같은 여성 택시기사에겐 다른 나라의 이야기야. Indian people are... Indian people okay, speak to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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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Boom, boom, okay. They spend a lot of money. Many the freelancer, yeah. Working girl, make a lot of money. Every day, boom, boom, money. Very good, boom, boom, India. 그녀에 따르면 인도, 파키스탄 남자들이 붐붐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택시는 남자가 운전하는 택시만 이용한다고 해. 나띠 같은 여자 운전수에게는 붐붐 마사지를 잘 안 물어보며 정작 그녀는 괜찮은데 왜 수줍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했지. 경제는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고고바나 워킹걸이 벌어들인 돈은 다시 주변 상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야. 하지만 그들의 소비처는 쇼핑이나 미용에 한정될 뿐 나띠 같은 여성 운전자에게 흐르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듯해. 정식 명칭은 파타야. 방콕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이며 원래는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지만 베트남 전쟁 동안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베트남 인접 국가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프라와 더불어 미 공군기지 인근에 위치하여 미군이 가장 즐겨 찾는 휴양지로 탈바꿈하였지. 이렇듯 시대적 상황과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파타야는 속속들이 미군을 위한 유흥시설들이 오픈하였고 자연스레 주변 상권이 확장되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는데 상당수는 현재 고고바 여성들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베트남전의 종식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파타야도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어.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저렴한 골프장과 호텔 등을 오픈하며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는 파타야. 이국적인 정치로 매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대부분이 밤문화를 즐기는 것이 목적인 이곳엔 거리에는 수많은 매춘부와 트랜스젠더들로 넘치며 오후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화려한 네온이 빛나고 있지. 따라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고 현지 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성들 역시 자신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며 개중엔 본인이 유튜브에서 유명하다며 자랑삼아 늘어놓는 여성도 있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출신 지역은 방콕의 소이 카우보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이산지방 출신이 대부분인데 빈곤한 집안 형편에 많은 수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에 15살만 되면 유흥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유흥업에 종사하다 보니 향수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아. 따라서 이들에게 외국 남성은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며 부유한 외국 남성을 ATM으로 두면서 뒤로는 현지 태국 남성과 사귀는 게 다반사지. 이곳에 며칠 지내면서 친해진 호텔의 웨이터 보이. 그에 따르면 현지 태국 남성들은 웨이터나 클럽 호객 알바를 하는데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여자친구를 아고고에서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아고고에서 일하는 여자랑 사귀면서 빌부터 사는 게 목표이지만 저는 그래도 제 여자친구를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와 마주친 그의 능글맞은 눈빛에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그의 여자친구 모습이 오버랩되어 마음이 무거웠어. 이곳 여성들이 파타야를 떠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바로 자녀 때문인데 동거와 일을 반복하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는 다시 고향의 부모님에게 맡기게 되는데 양육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그들은 업소를 떠날 수 없는 것이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며 매일 밤 흥겨운 파티가 열리는 파타야.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의 네온 불빛이 더욱 화려하게 빛날수록 고단한 삶에 지친 그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지.